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기부 행위가 제한 금지됩니다.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관위는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 그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 시설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금품을 받은 선거인에게는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자수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. 지난 2019년 2회 동시조합장 선거 때 경북에선 11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